안녕하세요. 복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32비트 보드에 마릴린 펌웨어를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범블비 델타라고 하는 델타 프린터 자작을 하게 되면서 32비트 보드를 처음으로 사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32비트 보드를 쓸 때 좀 쉽게 쓰는 방법은 스무디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무디웨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별도로 펌업을 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여기 이쪽에 있는 SD카드를 빼내어서 거기에 있는 컨피규 파일,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몇 가지 항목을 수정을 해주기만 하면 그대로 원하는 기능이 펌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무디웨어를 쓰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에 TMC2130이라고 하는 SPI 모드 가능한 모터 드라이버를 적용을 하게 되면서 스무디웨어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게 익숙한 마릴린 펌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마릴린 펌웨어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보드에서는 마릴린 다운로드 폴더에서 가장 최신의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두이노 IDE에서 컴파일을 하고 또 업로드를 해주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32비트 보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2.0의 버전을 사용해야만 32비트 펌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버그피스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마릴린 2.0이라고 적으시면 마릴린 2.0에 대한 기터브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기터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를 알려드린 이유는요, 여기에 보면 이 펌웨어를 어떻게 펌업을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보면 빌딩 마릴린 2.0이라고 되어 있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 컴파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두이노 IDE 1.88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 IO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저도 역시 이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플랫폼 IO IDE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이 플랫폼 IO IDE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데스크탑 IDE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천해 주는 거는 플랫폼 IO ID는 VS 코드, Visual Studio 코드라고 하는 준말인가 보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거를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ID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개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VS 코드가 별도의 뭐 다른 걸 설치할 필요 없이 이것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제일 간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아톰이라고 하는 거가 이미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했지만 방법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비트 보드를 구매해서 마릴린 펌웨어를 업로드 하시는 분은 VS 코드를 가지고 업로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VS 코드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VS 코드의 플랫폼 ID라고 하는 설치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치할 때는 인스톨레이션 쪽을 가보면요, 여기 다운로드 폴더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이런 화면까지 나옵니다. Visual Studio 코드 그리고 다운로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나와서 내 운영체제에 맞게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Visual Studio 코드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시면 개발 환경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톰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톰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VS 코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할 때도 비슷한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 왼쪽에 보면요, 요 마크 있죠? 요 마크를 클릭을 해주시고 플랫폼 IO ID라고 입력해주시고 인스톨을 해주시면 준비 단계는 끝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인스톨 패키지라고 누르고요, 오픈 인스톨러에다가 플랫폼 IO
네, 여기까지 검색을 했더니 플랫폼 아이오 아이디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인스톨 버튼이 안 나오지만 인스톨 버튼이 나오면 클릭해서 인스톨을 해주시면 개발 환경은 모두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플랫폼 아이오 아이디가 설치가 끝났다면 밑에 보시면 플랫폼 아이오 홈이라고 하는 홈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아톰에서 플랫폼 아이오 아이디를 설치하고 나니까 왼쪽 상단에 이렇게 플랫폼 아이오 홈이 나오더라고요. 클릭하면 이제 VS 코드와 동일한 화면이 이렇게 나올 건데요. 화면이 나오면요, 오픈 프로젝트를 눌러주십시오. 오픈을 하고 나서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마를린 펌웨어가 있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받은 마를린 펌웨어의 폴더로 와보니까 플랫폼 IO INI 라고 하는 이런 파일도 있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오픈 폴더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이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서 제대로 우리는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VS 코드와 아톰 마찬가지로 이 개발 환경에 공통적으로 왼쪽에는 아이콘들이, 그리고 중간쯤에는 펌웨어의 각 파일들이, 그리고 파일들을 클릭했을 때 오른쪽에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펌웨어를 수정해주고 업로드를 해주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처음으로 건드려 줘야 될 것은 플랫폼 IO INI라는 것입니다. 플랫폼 IO INI로 들어가시면요, 플랫폼 IO라고 나오고요, 여기에는 처음에 환경들을 설정해 주는 기본 내용들이 나옵니다.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시하셔도 되겠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게 Environment Default라고 해서 LPC1768로 저는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Environment Mega AT Mega 2560 바로 보드의 종류를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요, 제가 구입한 32비트 보드, 이 보드의 판매처의 사이트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기 마를린 2.0 펌웨어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마를린 2.0 펌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거를 봐라 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플랫폼 IO INI를 클릭하고 나서 이게 원래 메가 AT 메가 2560으로 되어 있다면 LPC1768로 바꿔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EMV 디폴트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꿔줬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신 32비트 보드의 종류를 여기다가 기입해 주시는 게 가장 첫 번째 순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펌웨어의 내용을 수정해 주는데요, 제가 구입한 제조사의 설명란을 보면요, Configuration H, 우리가 펌웨어를 수정한다 하면 항상 들어가는 그 파일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수정해 줄 게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네,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얼 포트가 나오는데 시리얼 포트 마이너스 1, 그리고 시리얼 포트 2는 0으로 돌아 라고 해서 제가 시리얼 포트 마이너스 1, 시리얼 포트 2는 0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우드 레이트는 115200, 마더보드 종류를 마더보드에 맞게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32비트 보드도 여기 안에 있을 겁니다. 어디서 찾냐면요, 저처럼 판매처에서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그걸 참조하시면 가장 확실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보시면 src-core-board.h라고 하는 폴더에 보면 보드 정보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네, 검색하실 때는 Ctrl F 눌러서 여기다가 자신의 보드에, 저는 BQ, 빅트리인데요, BQ 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쓰고자 하는 보드는 요거죠. 요 이름을 그냥 카피해서 갖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Configuration H. 네, 요거를 그대로 갖다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 환경에 맞는 값들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렇게 수정한 값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거죠. 플랫폼 IO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보면 빌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빌드는 아두이노 IDE에서 컴파일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빌드를 누르게 되면 세이브를 하고 이렇게 컴파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커피 한잔 하고 오면 이 컴파일이 다 돼 있을 겁니다. 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컴파일이 거의 다 완료가 이제 됐는데요.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 여기에 창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컴파일이 된 파일 하나가 동그라니 어느 비밀스러운 장소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파일을 그대로 가져다가 프린터에 넣어주기만 하면 펌업은 완료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앞에 있는 .pioenvs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pioenvs 이게 완료가 되면 지금부터 이 파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컴파일이 완료되고 생성된 파일은 우리가 받아넣었던 마를린 펌웨어 이 폴더 내에 있습니다. 그게 숨겨진 폴더에서 보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숨겨진 폴더 보기 보일 수 있도록 그 설정을 하신 후에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 같은 경우는 Shift 커맨드 점을 누르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Shift 커맨드 점을 누르고 보면 PIO Environment 이렇게 나오고요. 이 안에 보면 LPC1768 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환경에서 요 보드를 요걸로 선정을 해줬잖아요. 그 폴더가 나오게 됩니다.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파일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firmware.bin 이라고 하는 이 파일을 갖다가 그대로 가져다가 보드에 있는 SD카드에다가 옮겨 담기만 하면 됩니다. 옮겨 담고 나서 프린터를 한번 껐다가 켜주십시오. 그러면 곧바로 이 설정된 컴파일된 값이 프린터에 옮겨졌다라는 사인으로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32비트 보드에 마를린 펌웨어를 업로드하는 방법,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두이노 IDE에 매우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불편해 싶었는데 한번 순서대로 따라서 해보니까 뭐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32비트 보드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런 32비트 보드에 펌웨어 업로드할 때 펌웨어를 어떻게 수정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프린팅 생활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